스파샨의 고체왁스 클래식 왁스와 그 위에 덧발라서 레이어링하는 탑왁스를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왁스의 다양한 성능 지표들이 차량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내구성, 발수력, 슬립감, 슈팅 등 모든 성능이 최고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세차용품의 왁스 제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높이 꼽는 성능은 바로 슈팅입니다. 슈팅이란 왁스 위에 빗물이나 고압수 같은 수분을 만났을 때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바로 슈팅입니다. 운행 중에 바람에 의해 오염물과 함께 떨어져서 클리닝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물방울이 흘러내리면서 꼬리를 길게 남기는 것도 있고 꼬리가 짧게 덩어리 모양으로 흘러내리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비만 맞아도 세차가 된다는 말은 비와 오염물이 만나 함께 떠내려갔을 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슈팅이 좋으면 오염물과 함께 물방울 모양으로 말라서 워터스팟이 생기는 걸 덜 생기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지금껏 발수력이 좋은 제품들은 많이 봐왔지만 슈팅력이 좋은 제품은 아직 많이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최근에 사용해본 대만 브랜드인 웨이크미에서 사용해본 레이저 톰 스프레이 실런트가 기억에 남아있고요. 최근 다이마스터 고체왁스 비교해서 저세상 슈팅을 보여준다는 스파샨 제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진 못했지만 세차 지인께 잠시 빌려 슈팅 맛을 맛봤습니다. 스파샨의 고체왁스 클래식 왁스와 그 위에 덧발라서 레이어링하는 탑왁스를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먼저 스파샨 클래식 왁스입니다. 대나무 케이스 안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으며 투명 아크릴 케이스마저 모두 자석으로 뚜껑을 닫을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패키지 한참을 구경을 했었고요. 가격은 일본 엔화로 33,000엔입니다. 높은 발수 성능, 내구성은 3개월이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주의사항엔 20분에서 30분의 경화시간이 필요하고 차량 도료에 따라서 하얀 흐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직사광선과 뜨거운 도장면엔 얼룩이 생길 수 있고 습기와 습식 작업을 엄격히 금지하는 안내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탑왁스입니다. 가격은 17,900엔이고요. 천연 카나우바 성분이 80%가 구성이 되어 있고 홀리모 오일 용제 기반이며 카나우바 성분이지만 액상 같은 점도로 작업성이 좋은 편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경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구성은 3개월이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촉촉하고 깊은 광택을 보여주고요. 클래식 왁스 위에 올리는 왁스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샨 클래식 왁스와 탑 왁스를 보닛에 시공하고 3주간 실주에 노상주차로 어느 정도 성능과 내구성을 보이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차 완료 후에 게러지 내 온도는 약 23도, 습도는 69%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품 지원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도장면은 페인트 클렌저로 이전 왁스를 모두 없앤 뒤에 IPA로 유분기를 제거했습니다. 보닛을 총 4등분으로 나누어 두 가지 제품을 단독 사용과 베이스와 탑왁스를 순서대로 코팅하고 반대로 레이어링을 뒤집어서 코팅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클래식 왁스를 어플에 묻혀 보닛 좌측부터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도포를 했습니다. 발림성도 좋고 향기도 좋은 편입니다. 향기는 여자 화장품 같은 향기가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클래식 탑왁스는 달달한 향기가 나고요. 물성이 기름을 바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주 얇게 발리는 스타일이고 빠르게 건조가 되는 스타일 같습니다. 먼저 약 10분 뒤에 클래식 왁스가 건조되는 느낌이 있어서 권장 사항보다 조금 빠르게 버핑을 했습니다. 약간의 기름기가 남아있는 듯한 버핑이 되었고요. 뒤집어서 2차 버핑을 하니 조금 더 깔끔하게 버핑이 되었습니다. 짧은 타월로도 버핑이 잘 되었고요. 1타로 버핑한 타월 부분을 맨손으로 잡고 버핑을 하니까 미끄러운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선이 좀 미끄럽네요. 뒤집어 버핑하니까. 두껍게 바른 곳은 굳어서 타월이 살짝 걸렸고 얇게 바르면 작업성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탑왁스를 올린 곳을 버핑하니 기름진 느낌이라 버핑이 쉽게 되었습니다. 무리 없이 작업을 끝내고 2차 레이어링을 진행했습니다. 탑왁스 위에 클래식 왁스. 클래식 왁스 위에 탑왁스를 코팅했습니다. 약간 케미컬이 좀 남지만 뒤집어서 버핑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타월 걸림이 있는 버핑이었고 2차까지 하면 깔끔하게 버핑이 가능했습니다. 많이 바르거나 오래 경화시키면 건조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작업성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광도. 슬립감 테스트. 레이어링한 곳이 슬립감이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왁스 위에 클래식 왁스, 클래식 왁스 위에 탑왁스를 올린 두 군데를 비교해보면 클래식 위에 탑이 올려진 부분이 슬립감이 미세하게 더 나아 보였습니다. 슬립감 테스트로 비추어보면 레이어링 작업도 왁스 성능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탑 왁스는 슬립감을 더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총 4군데의 광도 비교를 하려고 눈을 씻고 확인해봐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광도는 실제로 보아도 어렵고 그냥 개개인마다 차량 컬러마다 도장면에 따라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닛을 보니 차분하고 진하면서 깊은 광택같이 고체 왁스의 감성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엔 보닛의 광택감을 실주행하면서 담아봤습니다. 일 후 추운 온도에 김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자세히 보니 탑만 올린 곳은 괜찮아 보이는데 클래식 왁스를 올린 곳은 무지갯빛이 반사가 되어 보입니다. 혹시 이게 헤이지일까요? 6일 뒤 노상 주차에 어느 정도 먼지가 쌓인 느낌입니다. 8일 뒤 먼지가 많이 쌓여서 고압수로만 세차를 해봤습니다. 왼 좌측에 탑만 올린 곳에 고압수 물방울들이 살짝 뭉쳤지만 모든 부위 발수와 시팅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일 만한 물방울들은 거진 다 흘러내려버립니다. 고압수로 먼지를 날리고 비딩 모양들은 모두 비슷한데 왼쪽에서 두 번째 부분이 시팅이 좋아서 그런지 물기가 제일 적기도 했고 시팅이 좋아 보였습니다. 간단한 세차 후에 오후 자연광 아래에서 보는데 고체 왁스가 올라간 부분에 살짝 헤이즈가 보이는 느낌이 났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왁스가 올려져 있지 않은 곳의 물기는 물기가 잘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려서 물자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2일 뒤 비를 맞았습니다. 비딩 모양을 비교해봤고요. 물방울 모양으로는 탑 왁스만 올린 곳이 조금 퍼져있어 비딩각이 조금 낮아 보였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비슷하게 비딩각이 좋아 보였습니다. 노상에서 비를 맞고 그날 저녁 운행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보닛에 뭔가 뿌연 게 보였습니다. 좌측 가장자리에 올린 탑왁스 부분만 깨끗하고 나머지 세 군데 모두 뿌연 헤이즈 현상이 생겼습니다. 좌측 중간 부분인 탑왁스 위에 클래식 왁스를 올린 곳이 헤이즈 현상이 조금 덜했고요. 우측 두 군데는 전체적으로 헤이즈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헤이즈는 도장면이 뜨거워져서 왁스가 녹거나 온도 차이 때문에 도장에서 왁스가 분리되거나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후자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클래식 왁스의 일본 홈페이지 상세 안내 주의사항엔 어두운 차량과 도료에 따라서 하얀 흐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직사광선과 뜨거운 도장면엔 얼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습기와 습식 작업을 엄격히 금지한 이유가 코팅 이후에도 수분이 닿거나 비를 맞으면 이렇게 헤이즈가 뜨는 건지 도장면과 본인 내부 엔진 열 때문에 왁스층이 도장면과 분리가 되고 일어나서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클래식 왁스를 사용하면 어두운 도장면에서는 헤이즈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일 후 중성 프리어시를 도포하고 약한 수압으로 프리어시를 하니 대부분 발수는 여전히 좋아 보였고요. 타박스만 올린 부분이 물꼬리가 긴 모습을 보였고 타박스 위에 클래시 왁스를 올린 곳은 물이 내려가는 모습이 물꼬리가 조금 짧아 보였습니다. 고압수로 린스를 해보니 탑왁스 단독 사용한 곳은 다른 세 곳보다는 발수와 슈팅력이 낮아 보였고 물기가 뭉치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중성 카샴푸로 미트질을 두 번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린스를 해봤습니다. 3주가 지났고 중성 프리워시와 중성 카샴푸 미트질로 코팅층이 살짝 영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탑 위에 클래식을 올린 좌측 중간 부분이 물기가 조금 뭉치는 모습이 있지만 발수, 슈팅 모두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클래식 왁스만 단독 사용한 곳이 조금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탑 왁스만 올린 곳이 가장 비딩과 시팅 내구성이 낮아 보였고요. 클래식 위에 탑 왁스를 올린 곳이 그 다음으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3PH 세차와 중성 세차 결과와 차이점이 있을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프리머스 2.0을 1:10 비율로 압축 분무기로 분사 후에 6분 뒤 고압수로 린스를 했습니다. 린스를 해보니 중성으로만 했을 때보다 물 뭉침이 줄어든 곳이 보입니다. 좌측 중간 제품이 더 좋아졌고 맨 우측 클래식 왁스만 올린 것이 물 뭉침이 줄어들어 보였습니다. 알칼리 세정제 사용 후 소폭 코팅층 성능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퓨리피카 산성 제품을 1:10으로 분사 후에 중성 카샴푸 미트워시를 진행했습니다. 린스를 하면서 실제로는 탑왁스 위에 클래시 왁스를 올린 곳이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 영상 편집하면서 자세히 영상을 돌려보니 클래시 왁스 단독 사용한 것도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베이스로 사용하는 고체 왁스 클래시 왁스 위에 탑왁스를 올려서 성능 향상을 기대했는데 마지막으로 코팅한 탑 왁스의 성향이 그대로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 코팅 유무의 차이가 있긴 있었지만 가장 내구성이 낮은 게 탑 왁스 단독 사용이었습니다. 반대로 클래식 왁스가 마지막 코팅제인 두 군데가 비슷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중성 세차로만 진행했을 땐 탑 왁스를 베이스로 올리고 클래식 왁스를 탑으로 올린 곳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클래식 왁스만 단독 사용한 맨 우측 부분은 중성 세차만 했을 땐 탑 클래식보다는 물 뭉침이 있었지만 3PH 세차를 하고 나니 탑 위에 클래식보다 클래식 단독 사용도 충분히 좋은 시팅과 비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왁스라서 구매하기가 힘든 제품이라 제품을 지원해주셔서 사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이머스터님 채널에서 시팅이 끝내준다라는 표현에 저도 맛보고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화장품 향도 나서 사용하면서 기분도 좋았고요. 패키징과 작업성도 좋았습니다. 다만 어두운 색 차에 클래시 왁스를 사용하면 헤이즈 현상이 올라올 수는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원인일 수 있지만 봄 가을에만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아쉬운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코트로 시공 시에 1코트보다 내구성과 성능이 떨어져 보였고요. 혹시라도 탑왁스까지 구매를 하셨다면 탑왁스가 아닌 언더왁스로 베이스 코팅을 탑왁스로 한 후에 클래시 왁스를 그 위에 2차 레이어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 내구성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탑 왁스는 고체 왁스 위에 추가로 부족한 슬릭감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클래식 왁스 하나만 코팅하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성능도 좋았습니다. 고체 왁스 감성에다가 3PH 세차에도 좋은 내구성으로 버텨주는 제품이고 슈팅 성능까지 좋은 제품이라는 점에서 매력 있는 고체 왁스인 것 같습니다. 슈팅을 선호하시고 제대로 된 내구성의 고체 왁스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스파시한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